아 좋아. 신바야, 얘 똥 안 쌌죠? 아씨, 큰일 났네. 차에 가까운 곳인 아, 그릇 하나만 좀 주실래요? 아이고, 똥좀 싸잖아. 아이고, 기대는 거좀 봐. 아이고, 기대는 거좀 봐. 네, 고맙습니다. 신발 밥 먹자. 잠깐만. 주사 바늘도 뺐네, 이제. 끝났네. 알았어, 밥 줄게. 기다려봐. 그건 뭐하니? 잘 싸지도 못하는데. 또 나갔다 와보자, 우리. 싹싹 먹네. 아이, 고기 핥지 마. 핥지 마, 새끼. 이것도, 이거 닦아야 되겠다. 간식 줄게, 잠깐만. 오줌 싸러 나갔다 와야 되겠다. 자, 자. 그래서 오늘부터는 예. 일단 수액을 끊고요. 예. 예, 이제 뭐, 요 캐지레스트 하는 요 호스피스로 일단 전환을 했습니다. 아, 저는 그래서 내 네. 똥오줌을 못 싸니까 네. 오늘이라도 퇴원했다가 월요일날 네. 다시 데리고 와서 실밥을 풀어야. 그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예, 얘가 너무 그래서.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 선생님 뵈면 데리고 네. 갔다가 올까? 네네네네네네. 그랬대요? 네. 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네, 저 입원비 정산 오늘 해버리고.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한 손상이 네. 굉장히 지금 생각보다 적어요. 네. 네. 다행이다. 예, 네, 너무 다행히. 이제 사실 그 첫날 그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네. 그 이물이 네. 이 근육하고 그 이제 혈관이나 그런 신경에 좀 자극을 주거나 혹은 이제 잔존에서 염증이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제일 걱정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나마는 다 빼준 만큼 없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초기에 요 정도 반응이면요. 네. 앞으로 없어요. 아. 오줌 많이 싸. 이제 집에 갈 거니까. 신발 집에 가야지. 차 타야지. 차 타야지. 알았어. 아, 신발 태어나서 가고 있습니다. 얘는 뒷자리로 지금 쫓겨나서. 뭐야, 저 오빠? 등치 큰 게. 뭐야. 야, 너 자리 안 갈래? 어? 제니? 제니야, 너 자리로 가라고. 뭐야, 내 자리 저렇게 뺏고. 아, 진짜. 재수없어. 신바, 왜 똥말이 없니? 싸도 돼, 거기에. 오줌은 싸고 왔어요. 오줌은 싸고. 차에 탔는데, 야 제니야, 저리 가라고 이놈 새끼야. 아유.
아우, 앞다리 근육 빠요, 얘. 선생님께서는 되게 기적적으로 되게 장애도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후유증 하나도 없을 거고, 굉장히 회복 속도도 되게 빨랐고, 뭐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개 의사계 김사부라고 해야 되나? 수술은 엄청 잘하시는 것 같아요. 듣고 있나, 제니? 염증 수치도 평균치 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무슨 어려운 용어로 잔뜩 얘기를 하긴 하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고, 저는 신방원 보느라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제니야. 제니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서 요러고 있어, 요러고. 제니야, 궁금해? 근데 이 오빠 조심해야 돼. 근동이 오빠랑은 좀 틀려. 제니야. 자, 다시.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리고 한 달간은 심한 운동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고요. CJ 택배네. 그리고 약은 여기 있는 화요일 것까지만 먹이고, 안 먹여도 될것 같다. 월요일 날 실밥 풀면서 다시 얘기하자 그러셨고, 그리고 하여튼 우리 구슬이나 신바나 둘다참 기적적으로 되게 회복도 빠르고 잘 돼서 하여튼 보람을 느끼신다고 하셨어요. 24시 산들산들 동물병원 마포대교 상단부에 있는데, 되게 저는 이 병원에 와서 그 맞는 병원 있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이제 어깨를 밟고 이렇게. 너안 들어갈래? 가. 너 가. 가라고 절로. 들어가. 야. 야, 너무 오겠다, 이 새끼. 일단 영상 좀 끄고. 쟤네 안 가, 절로. 어? 새끼 혼나, 너. 이 오빠 무슨 오빠인지 알아? 얘 강아지 싫어해, 제니야. 궁금해 미쳐야죠, 얘가. 아유, 귀여워라. 제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기, 자기하고 맞는 병원 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와서, 그냥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거야. 서울에 계신 분들, 여기 괜찮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바, 저 목줄을 제가 엄청나게 짧게 해놨더니 목이 쪼이나 보다. 또 가라고, 제니야. 목줄 풀어버렸어, 제가. 자, 신발 조금만 참어. 차가 좀 많이 막힌다. 퇴근 시간이야, 지금 6시 50분. 그래서 좀 많이 막히네. 자, 안전하게 얼른 서둘러서 가겠습니다.